여섯 시. 네. 이렇게 쑥스러워요? 아니, 쑥스러워 하는 게 아니라, 막, 가지 마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아, 열심히 해볼게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발 안쪽으로 더 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MC 재석입니다. 네, 오늘은요, 김포 골드라인이 있는 고촌역 앞에서 오프닝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7시 20분! 자, 그러면 오늘 저를 도와주실 주무관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까이 오세요. 제가 어려웠나요? 아, 좀 어렵네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김포시 철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수 주무관입니다. 아니, 제가 근데 여기 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김포 골드라인이 두 대가 증차가 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난 9월 30일에 두 대가 또 추가 증차돼서 저희가 최초 시작했을 때 네네. 3분 30초 했는데 이제 증차하면서 2분 네네. 30초까지 1분 단축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혼잡 관련해서 조금 네. 저희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혼잡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압니다. 불안하긴 한데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팔로미! 네, 이렇게 지금 안전조끼를 입었는데요. 어떤 일을 제가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아시겠지만 골드라인이 열차 내 혼잡률이 좀 많아요. 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점점 쌓여서 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끊어주지 않으면은 열차가 점점 지연되거든요. 아... 그래서 출입 인원을 좀 제한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쑥스러워요? 아니, 쑥스러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출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막 가지 마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아, 열심히 해볼게요. 저희 안쪽부터 채워주실게요. 저희 하차하신 다음에 승차하실게요. 자, 내립니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발 안쪽으로 더 밀어주세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가세요. 자, 무리하게 탑승하시지 마세요. 사실 저도 이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면은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은 하나 놓치면은 뒤에 다 꼬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우리 김포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어쩔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요원을 한번 체험을 해 봤는데요. 저 어떻게 잘한 것 같나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이게 매 역마다 안전요원 분들이 다 상주에 계시는 건가요? 매 역은 아니고요. 네네. 혼잡한 역사, 서울 쪽에 가까운 역사 위주로 안전요원이 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 출근 시간에는 서울 방향 쪽, 네네. 퇴근 시간에는 네네. 김포공항이 상당히 붐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안전요원을 하면서 봤는데 저기 구급요원분 맞나요? 아, 네. 왜 계시는 건가요? 체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열차 내 혼잡도가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잠깐 휴식도 취하고 네네. 위급한 상황을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네네. 저희가 구조사분을 배치시켜놨습니다. 배차 간격이 굉장히 짧으시니까 여러분 그냥 천천히 오셔서 천천히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우역에 도착했습니다. 오! 여기서 저한테 도와주실 분이 또 계시는데요. 근데 누구세요? 김포시 철도기술팀장이고요. 하대용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키가 너무 크신 것 같은데 실례지만 키가 몇 센치? 187입니다. 187이요? 지금 앵글에 저희 둘이 잘 잡히고 있나요? 제 목 잘릴 것 같은데? 저한테 어떤 걸 알려주시려고 사우역까지 부르신 거예요? 지금 시민들께서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화재 시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주변을 둘러보면은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왔던 대로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연기 자체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사고가 네. 나는 거고 비상시에는 네. 들어오신 방면 반대쪽 끝쪽에 네. 이렇게 특별 피난계단이 지상으로 가는 게 이게 있고 아~ 그 다음에 저희는 중앙에 대피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오~ 그래서 선로로 나가는 것도 이 네. 양쪽 끝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재가 나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여기는 이렇게 캐릭터도 있고 네. 차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네네. 증차된 차량을 저희가 이번에 투입하면서 좀 한번 귀엽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귀엽죠? 네. 이거 우리 여기 홍보실 직원이 직접 그린 거예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재성 씨 그거 알아요? 어떤 거요? 운영사에서 직접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벤트요? 상품도 주는 그런 이벤트? 그럼요. 여기들 보시면 네. 각 역별로 특징을 살려서 포스포미들 아~ 캐릭터들을 또 다 살려놨고 네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찍은 다음에 이 QR을 통해서 인증을 하면 네네. 1차 이벤트는 아이패드랑 다이슨 드라이기. 아이패드 프로로 주는 건가요? 참여 완료! 저희가 지금 양촌역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네네. 양촌역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차량 기지를 가기 위해서 양촌역에서 내린 거고요. 차량 기지는 차들이 잠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자는 곳이요? 네네네. 아,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저희가 지금 김포 골드라인이 두 대가 증차가 됐잖아요. 네네네. 혹시 더 증차가 될 계획이 따로 또 있나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6대 더 증차해서 최종적으로는 배차 간격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입니다. 이 혼잡률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2호선 9호선 연장 네네. GTX 인천 2호선 고양 연장까지 철도망들을 다 마무리가 돼야 네네. 김포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그것들이 되기 전까지에 네네. 대한 단기 대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잠자고 있는 김포 골드 차량 기지를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조심 갈까요? 네, 깨면 안 되니까. 오, 살다 머리털 나고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데. 근데 내 옆에 그 키 큰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팀장님! 어머! 새로운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어머, 누구세요? 서울교통사에서 철도 분야에만 한 34년을 근무하다가 네네. 퇴직을 하고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또 공무원으로 또 공무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거의 그냥 전문가 아니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한번 그럼 저희 들어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봐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월상선, 일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뭘 하는 장소인가요? 여기 일상선은 네네. 전동차가 네네. 운행을 하고 들어오면 경쟁비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마다 검사를 하는 선이 일상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월상선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네네. 4개월마다 또 정비를 하는 곳이 월상선. 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네네. 전혀 진짜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지금 네. 정비까지 할 수 네.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공간이. 네, 여기는 청소선이거든요. 청소선이요? 네, 차가 운행을 마치고 들어오면은 외관, 실내를 청소를 해가 깨끗하게 이제 유지하는 그 장소죠. 네, 여기는 네네. 비치선이라 그러는데요. 네네. 차가 운행을 마치고 들어오면은 차 하부에 먼지들이 쌓여 있잖아요. 네네. 그 먼지들을 제거하는 비치선입니다.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네네. 청소하고 정비를 하고 다 끝난 차들은 유치선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차가 대기 하는 장소. 아~ 그래서 여기는 차고로 보시면 됩니다. 정비, 점검, 청소를 항상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김포 시민분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김포 골드라인을 직접 타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뭐 안전요원, 그 다음에 뭐 대피 장소 소개, 뒤에 보이시는 차량 기지 소개까지 정말 생소하지만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우리 김포 골드라인이 점차 더 증차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민분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잡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